오늘 준비한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의 연장선인 동시에 어찌 보면 현 시국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 그 복잡한 사정들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한 그루의 미루나무에서 시작이 됩니다. 1970년대 남한과 북한의 접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판문점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고 해요. 휴전협상을 타결한 지도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감정의 골이 깊었던 만큼 앙금으로 인한 그 잔해가 쉬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죠. 더군다나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보초를 서고 중대한 임무까지 수행해야 했던 판문점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겁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서로 경계했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일쑤였습니다. 현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동경비라는 말의 뜻 그대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를 하고 있던 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남한에 머물고 있었던 유엔 소속의 주한미군 또한 훈련과 임무를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인들이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만 했죠. 유엔군과 국군 일부에게 내려진 중대한 임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5관측소와 제3관측소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관측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군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와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죠.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두 관측소 사이에 한 그루의 미루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시점부터 이 제3관측소와 제5관측소 사이에 미루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미군이 시야를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루나무는 약 15m까지 자랐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지가 상당히 무성해졌기 때문에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데 그 동태를 살피기 힘들 정도로 전방의 모든 시야가 차단이 된 겁니다. 결국에 1976년 8월 3일 유엔군 경비대 작업반이 이 미루나무를 살펴본 결과 시야 확보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의 밑동을 좀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작업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북한군의 거센 반발과 방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유엔군은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한군은 나무를 아예 없애는 방법 대신에 나무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지들이라도 좀 쳐서 시야라도 우리 조금 최소한의 시야라도 조금 확보를 하자라면서 절충안을 세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 발생일인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 판문점 인근의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의 남쪽 유엔군 측 제3초소 앞이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중대장이었던 아서 조지 보니파스 대위와 소대장이었던 마크 토머스 베러 중위는요 한창 진행 중이던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두 명의 미군 장교뿐만 아니라 한국군 장교 그리고 부사관을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의 장병들이 동행을 했고요.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노동자 5명도 이곳에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지나서 이전처럼 몇 명의 북한군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보니파스 데이는 조금 이 사람들이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다가오니까 아니 우리가 나무를 완전히 절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야가 조금 확보가 안 되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을 조금 하고 있다라면서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말은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 어떤 공격적인 어투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듣고 등장한 북한군 측 간부 박철 대위는 진행 중이던 가지치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정말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당장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꽤 거친 태도와 언사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미루나무가 위치한 곳이요. 엄연히 유엔군 측의 관할에 속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북한군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허가 이런 게 필요 없었던 거죠.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보니파스 대위는 경비 중대장 직권을 사용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박철 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인근 초소에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바로 지원 병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군 2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박철 대위는 아무 망설임 없이 공격을 명령합니다. 곧 그들은 미리 챙겨온 곡괭이와 몽둥이를 사용해서 현장에 있던 유엔군과 남한군들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러 온 노동자들이 작업용으로 챙겨온 도끼를 빼앗아서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가 도끼로 머리를 공격당했고요. 주한미군 소속이었던 부사관과 국군 장교, 일병 등 총 9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심각한 호두부 손상을 입은 미군 장교 2명은 곧바로 동료들에게 발견이 돼서 이송이 됐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쇼크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더불어 이 4분간의 마구잡이 공격 때문에 유엔군 측의 제3초소가 완전히 부서졌고요.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남한군 소속의 트럭이 무참히 파손되는 등 물질적인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했죠. 앞에 보이는 것은 당시 사망한 두 미군 장교의 사진입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평소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는 미국의 자랑스러운 인재였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그 인품과 성정이 매우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베럿 중위는 한국에 부임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나이도 꽤 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국도 아닌 타국으로 건너와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에 너무나 어이없고 갑작스럽게 희생된 안타까운 피해자였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유엔군 소속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손에 이런 일을 당한 거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정당한 이유도 하나 없이 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우수한 장교 2명을 잃은 유엔군과 미국 측은 당연히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워싱턴 특별대책반이 소집이 됐고요.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의 결과와 그 책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 있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뒤이어 처절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까지 이어졌죠. 이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준전시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역시 한미 양국이 협동해서 적극적으로 보복해야 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을 합니다. 양국은 협의를 했고요. 사건 발생의 책임을 북한에게 물어서 가해자들의 인도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군사적인 충돌은 물론 국지적인 전투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대응책의 초안을 마련합니다. 이후에는 이 초안에 따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했죠.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8월 19일에 진행된 제3사관 학교 졸업식 훈시를 통해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오면 즉각적으로 응징할 것이다 라는 단호한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 가지고 전면전을 일으키게 되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소련과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미국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명분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미국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의 명에 따라 사건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유엔군과 한국군 수뇌부 사이에서 진행된 협의 끝에 대대적인 계획을 구성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얼마 후에 수많은 지원 병력의 감시 아래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또다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전면전을 일으킨다는 작전이 수립됩니다. 이 작전의 명칭은 폴 버니언, 미루나무를 잘라라였어요. 판문점 도끼 사건의 보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전의 이름이죠. 1976년 8월 21일 오전 7시 작전이 개시가 됐고요. 대규모의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 하나 자르는데 대규모의 병력이 움직인 거예요. 실상 미루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군인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정식적인 전면전 못지 않은 위력과 무장을 갖추고 있었죠. 우선 한미 양국군의 호송 차량만 23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들은 작전 지역을 에워싸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의 저항에 대비를 한 겁니다. 미군 공병대원 16명과 경비소대는 미루나무 주위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정말 찰나의 빈틈도 없이 경계를 이어갑니다. 상공에는 20여 대의 미군 헬기, 코브라 공격용 헬기, 폭격기, 핵무기 탑재가 허용된 전폭기가 등장을 했고요. 항공모함 5척이 인근 해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반격이 있을 시에 그 기회를 이용해 북한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직접 지시를 내려서 육군 특전사 제1공수단 대원들로 구성된 64명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M16 소총, 수류탄, 크레모아 등의 최첨단 무기를 지원했고요. 결사대 모든 대원들을 카투사로 위장시켜서 작전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이 과정에서 무력 대응의 낌새를 보인다면 지체 없이 사살해서 작전을 완료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북한군은 모든 작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무력 사태는 없었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예상과는 달리 작전이 실행되는 동안에 소련과 중국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일은 변명의 여지 하나 없이 명백한 북한의 잘못이다 라는 입장과 함께 상당히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죠. 폴버니언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 북한은 긴급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유엔 측에 김일성의 유감 성명을 전달했어요. 구두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추후에 이런 사건들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 간의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처음에 이 유감 성명을 전해드린 미국은 진정한 사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만에 태도를 바꿔서 이것을 수락했죠. 아마도 사건을 좀 더 이상 끌고 가거나 더 키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도 북한은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전시체제를 풀지 않았고 남한 역시 북한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파문으로 생긴 갈등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됐죠. 그로 인해 사건의 당사자인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도 남한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유지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북 간의 초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판문점 내의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도 명확한 구분선이 설정이 됐고요. 돌아오지 않은 다리 역시 폐쇄됐죠. 더불어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날에는 JSA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캠프 키티오크가 캠프 보니파스로 개칭이 되면서 사건 당시에 안타깝게 사망한 미군 장교를 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사건을 일으킨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 그리고 대내적으로 알려진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수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북침 위협으로 역선전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닌 대미평화협정을 체결을 함으로써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명분을 제거해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실현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었죠. 또 다른 동기로는 대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조성을 해서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 세습에 따른 내부 권력 투쟁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요. 1970년대 당시에는요, 북한은 무력 증강과 이를 위한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각종 식량난과 생활고로 누적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임전태세가 필요했고,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를 위해서라도 전시에 준하는 비상태세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판문점 도끼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 전체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2차 한국전쟁을 예고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평가가 있었을 정도로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